프로필에서 선봐서 한번 좀 뒤돌아서 보고 있었어요. 보이네요. 아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SBS에서 K-POP 스타를 담당하고 있는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즌 5에 대한 게임을 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안 된다. 다 정설이었어요. 실제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 무슨 엄청난 확신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? 이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럴 수가 없었던 건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스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음악들이 또 한 단계 이후에 한국을 책임질 건지 또는 뭐 세계를 책임질 건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여줘보자. 그냥 뭐 그런 줄함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살짝 건드려주니까 다들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새 회사가 뽑아 같이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 사람과 끝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K-POP 스타일이죠. 사실 요즘은 좀 새로운 음악들을 찾아내시는 그 오디션 만약에 참가하실 때 뭐가 더 유리한가요? 라는 질문이었다면 약간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좋은 음악을 찾아주시면 굉장히 유리해요. 방송 편집이라는 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오늘 10시간을 촬영한 다음에 1시간짜리 혹은 10분짜리로 압축을 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10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. 그 중에서 시사 선택된 무엇, 그게 편집이에요. 근데 그게 약간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억울한 느낌이 들거나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양마의 편집이 되는 거죠. 근데 어쨌든 편집은 항상 그 수치가 있습니다. 왜냐면 그 사람을 10시간 동안 그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,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방향에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은 카메라를 감추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. 누가 봐도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왜 감춰? 그게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지. 그게 한국의 리얼 브라이티고 한국의 자연스러움의 방향입니다. 그런 정도로 뭐가 더 자연스러운 나랑 닮아있는지를 찾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게 뭔지를 고민할 겁니다. 단 시작하는 것 끝나고 나서